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가자 봐. 땅강아지를 줄 거야. 용서하지 않겠다. 제가 태어난 날인데요.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느낌. 이거는 에스티로더 퍼펙셔니스트 프로 멀티 디펜스 아쿠아 UV 젤. 이거는 제가 오늘 두 번째 써보는 건데 엄청 엄청 가볍더라고요. 약간 달바성 크림이랑 비슷한 느낌? 그만큼 가볍고 산뜻합니다. 오늘 친구들을 저녁에 만나요. 그래서 저녁에는 또 화장을 지우고 새롭게 변신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. 제가 친구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. 드레스 코드를 정해줬는데 각자 캐릭터를 지정해줬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와 똑같이 하고 와라. 그래서 1등에게는 상금 5만원을 주겠다. 이렇게 제가 초대장을 날렸거든요. 그래서 서로 어떤 캐릭터가 됐는지는 몰라요. 제가 각자 다 초대장을 돌렸거든요. 서로 어떤 캐릭터로 변신해서 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들 그냥 대충 하고 올 것 같아. 가자 먹어! 뭔가 목숨 걸고 하고 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모르죠. 선크림 다 발랐고 어쩌다 보니 또 에스티로더. 더블웨어. 귀찮아서 파운데이션을 잘 안 바르고 다니는데 좀 날이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요 파운데이션에 손이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. 확! 네. 좋다.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인물로 변신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만 미리 살짝쿵 얘기해드릴게요. 조커. 조커 같나요? 파티장에 오는 순간 그 캐릭터가 돼야 돼요. 그래서 그 캐릭터의 행동, 뭐 말투, 특징들 있잖아요. 그런 걸 계속 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계속 발차기를 하면서 다닐 예정입니다. 요 헤라 쿠션 퍼프, 이게 진짜 좋거든요. 제가 써본 모든 퍼프 중에 헤라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? 뽕숑뽕숑한 느낌이에요. 입술이 너무 없어서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바를게요. 이거 헤라 스파이시 누드 밤 429번. 이렇게 해주고 오랜만에 저는 요거를 바르겠습니다. 무드팝. 정말 오랜만에 바르는 무드팝. 오늘 의도치 않게 약간 좀 봄봄해질 것 같은 느낌? 제가 요즘에 블러셔를 바르는 법은 여기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광대 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는 광대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광대 부분 바로 밑에 약간 파인 부분 있죠? 거기까지 블러셔를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하니까 광대가 푹 들어간 거를 좀 덜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누드팜 너무 예쁩니다.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눈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나중에 립까지 발라주면 그렇게 진하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? 이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. 한순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의 그럼 여기 저처럼 좀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발라주세요. 눈썹은 클리오. 오늘 눈썹은 조금 두께감이 있게 그려보았어요. 엄청 오랜만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머리가 어두워지고 나서는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탈색 모을 때는 필수였는데 염색을 어둡게 하고 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거든요. 친구들이랑 그냥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뭐 그게 다였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됐네요. 뭔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따가 보여드릴게요, 제 친구들.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게요. 지금 눈썹까지 다 그렸잖아요. 오랜만에 클리오 팔레트를 써볼게요. 브라운 슈 젤 기본 사용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컬러.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살짝 건조하더라고요, 눈이. 그래서 그냥 바로 음영으로 갑니다. 이 브러쉬는 레보넷 아이섀도우 브러쉬.
숙제를 좀 해드릴게요. 제 눈이 무쌍이기는 한데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어가지고 무쌍 같아 보이지 않아서 언니가 무쌍이에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저는 무쌍입니다, 여러분. 쌍꺼풀이 없어요. 대신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하거나 밤, 저녁에 됐을 때 진짜 피곤할 때 붓기 다 빠지고 하면은 주름처럼 이렇게 생겨요. 쌍꺼풀이다라기보다는 주름이다. 이걸로 음영을 주고 이걸로 지금 블렌딩 해주고 있어요. 파우더나 이렇게 색깔 별로 없는 섀도우로 블렌딩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.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인데 얘로 언더. 오늘 제가 조커의 인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 그린 렌즈를 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좀 진한 코코아 컬러. 오늘은 완벽하게 웜톤으로. 이 팔레트 진짜 이쁘다. 오랜만에 쓰는데 역시는 역시입니다. 클리오 최고. 여러분, 여러분들은 게임 같은 거 하세요?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임이 카트라이더거든요. 근데 카트라이더가 이번에 핸드폰, 폰 게임으로 나왔더라고요. 여러분, 저랑 같이 게임해요. 저 아이디는 춤선입니다. 춤선.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. 스트릭 브릭 팔레트에 여기에 젤 진한 약간 와인빛이 도는 브라운 있거든요. 얘로 라인을 빼줄게요. 이제 요 위에다가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긴 한데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이너.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. 더스트 브라운. 지금 클리오 게 사라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서 이걸로 그릴게요. 얘를 속눈썹 가까이에다가 한번 칠해주고 그다음에 점막에도 칠해주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서 섬세하게 그리고 싶은 부위 꼬리를 빼주면서 그려줍니다. 왜냐면 이런 라이너는 좀 뭉뚱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약간 도구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점막 채워주고 이렇게? 오늘 렌즈를 그린으로 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웜한 게 잘 어울리네요. 약간 도마뱀 같네. 제가 도마뱀 닮았던 소리를 많이 듣는데 자, 쉐딩 이거는 토니, 아 페리페라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턱 여기를 V로 이렇게 칠해줍니다. 그러면 턱이 좀 날렵해 보여요.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부분만 깎고요. 여기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아요. 왜냐면 광대가 부각되어 있는 게 싫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까지 블러셔를 채워주고 여기만 깎아주는 거죠. 짠. 코. 코도 날렵하게. 샥. 자, 이제 립을 다시 정리해서 발라볼게요.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. 이거를 다시 발라줄게요. 요 안에다가 뭔가 살짝쿵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, 오랜만에 칠리를 한번 안에 발라보겠습니다. 칠리를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었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? 두 개를 섞으니까 더 색깔이 예쁜 것 같네요. 뷰러랑 마스카라 하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립 브릭 팔레트에 있는 이 펄 보이시죠? 이거를 눈 두덩이에 한번 톡톡톡 살짝 발라줄게요. 또 펄이 없으면 아쉽죠. 짠!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!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요거를 낄 거예요. 짠! 하트! 하트 귀걸이. 역시 귀걸이를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짠!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향수. 요거는 빅토리아 시크릿 밤쉘. 그때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벌써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. 네, 여러분. 그럼 저는 이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브이로그도 뒤에다가 붙여볼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
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. 근데 저희가 풍선을 샀거든요. 저런, 이게 바로 이제 자축. 애들은 1시간 뒤에 오기로 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꾸며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도 변신을 할 겁니다. 뭐로 변신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? 아까운 화장을 다 버려야 한다니. 얼마나 공들였는데. 뭐 하세요? 빨대 보세요. 우와, 쉽게 불리네. 그지? 해. H. 여러분, 어디다가 달까요? 여기? 네. 여기? 전 이제 조커로 변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분께서는 아주 열심히 풍선을 불고 계십니다. 분명히 저는 도와줄까 이렇게 했는데 식탁을 했죠. 아니야? 도와줄까? 그거 괜찮다고 했잖아요, 그죠? 근데 저는 두 번 안 물어보거든요. 해줄까? 했을 때 아니 하면 그래? 라고. 코너 속에 코너. 아, 일단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바꿔야 되는데. 방금 머리를 변신시키고 왔습니다. 아직 메이크업은 그대로고 입술을 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사용할 레드 립스틱은 맥의 러시안 레드 컬러입니다. 자, 한번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네.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을게요. 일단 립 브러쉬를 챙겨왔습니다. 제가 찹찹찹. 제가 이 러시안 레드를 이럴 때 쓸 줄은 몰랐네요. 그러려고 산 게 아닌데. 제가 항상 오버립을 말하잖아요. 이렇게 자신의 입술보다 더 오버해서 그린다. 오늘은 핵오버. 핵오버 립입니다. 지금 조커 씨는 이렇게 그렸거든요. 이렇게. 오. 여러분, 제가 그리고 올게요. 놀라면 안 돼요. 와우, 멋있다. 와, 나 진짜 괜찮은데? 나 지금? 여러분 어때요? 완성입니다. 짠! 정답입니다. 어때요 여러분? 좀 좋을 것 같나요? 이 친구는 보노보노입니다. 요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나 너무 신발털 뻔했다, 미안해. 귀여운데?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여왕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조단비 씨. 그 옆에 보이는 보노보노 씨. 열심히 분장 중이신. 어떤 캐릭터인지는 커밍순. 아니야? 아, 진짜. 와, 어류 같아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충 하고 올 것 같아. 다잡아봐! 다잡아, 우리들! 시작! 속으로 오지마, 임마. 깡깡이지를 줄 거야. 중심 잡아.
더럽다. 야, 조용히 해, 조용히. 567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연신이 생일 축하합니다. 와, 양과 음기의 만남이다. 뭐야? 오 마이 갓! 이거 보내드려. 헛소리 하지만 Shut up. 하나 둘